소리야? 아이고 회장님, 이장님 안에 계세요. 무슨 소리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 이처럼 어머니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한테 무슨 볼일 있습니까? 혼자서요. 저 안굴에 있는 좀도둑이요 우리 마을까지 넘어왔다고요. 저희 집을 아주 안장판을 만들었다고요. 아니 뭐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아니 저 철옹 어머니 언제요? 얼마나 뒤에 봤어요? 야 저기 없어진 거는 없는데요. 라면을 끓여 먹고 갔어요. 그리고 아주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요. 아니 철옹 어머니, 아니 그건 도둑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철옹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고 학교에 있는 철옹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주 그냥 저희 집을 갔다가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었다니까 틀림없이 도둑이 맞아요. 그냥 나 너무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일로 빠봤어요. 철옹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아이고 혈옹이 뭐해, 신고해야지. 아이고 머리야 알았어. 아이 그 도둑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어. 아이고 머리야. 아니 내가 틀린 소리 했나? 그럼 그런 일을 이장님 해야지 누가 혀. 그래도 당신이 이장님 아주머니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일부러 들으라고 한 소리여요. 아니 추수 끝나면 쌀도 몇 가마니씩 드리고 또 군청에서 보조금도 받으시면 그만한 책임질 일을 하셔야지. 포함 중리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요즘 인근 마을에 좀도둑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철웅 어머니 댁도 도둑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게 이장이 할 일이지 뒷북치는 게 이장님이 할 일인가? 농사일 바쁜 낮 시간을 틈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빌어먹을 어떤 녀석인지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이봐 건식이, 자네 운행하면서 수상한 사람 못 봤어? 그놈들이 집을 털고 마을버스를 타겠어요? 아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혼자 사는 불쌍한 순복집을 어떻게 털어요? 맞아. 글쎄 말이에요. 건식이 형제, 형이! 철웅 어머님이요? 형님한테 관심이 자주 없대요. 우리 마을에서 소문 다 나시오. 아니, 이 친구가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뭐야? 나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니까 나 건들지 마. 아이고, 날씨 마침 잘 왔어요. 방골은 별일 없어요? 아, 일 많아요. 버섯도 따야 되죠. 너네 물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된대요. 아유, 그런 일 말고요. 요즘 좀도둑이 극성이잖아요. 방골엔 피해 입은 집 없어요? 예? 아, 올해는 태풍이 얼마나 빨리 올라나요. 태풍이 오면 피해가 심할 텐데요. 그지요?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 돼. 날씨한테 뭘 물어본 내가 잘못이네요. 아이 괜찮요. 아이 뭐든지 물어봐도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조금 바쁘거든요. 안녕히 계시오. 아니 근데 저 친구 요즘 부쩍 호암 중류에 자주 나타나네요. 글쎄요. 무슨 일일까? 물건 잊어버린 게 대수가 아니에요. 에? 이거 한번 도둑 맞은 집은요 계속해서 마음을 졸이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아주버니. 철웅 어머니도 오늘 총일 넉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못 있었어요. 아유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어? 마음 편히 집 비우고 나갈 수도 없고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참 어머면 그런 말할 자격 없어. 진주 할아버지 그런데 진주를 안 잡수세요? 이성아, 너나 어여 먹어. 너들 내 말 잘 들어. 한 번만 너 집을 텅텅 비웠다가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을게요. 아버지, 아시다시피 농사일 하다 보면 집 비우는 일은 허다한 일이잖아요. 아이 또 그럼 돈 안 사건 또 나겠어요. 아이 보통 도둑들은 한 번 들어간 마을은 다시 안 오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마을은 금전적인 피해도 입지 않았고요. 피해가 올 게 뭐 없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아, 우리 집 식구가 며친데 그래 집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경을 칠. 이. 아버지.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제가 놀러 나간 것도 아니고 일하러 잠깐 집을 비운 거 가지고 그냥 종일 저러시네요.
아버지도 혹시 또 안 좋은 일 일어날까 봐서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아니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며느리들 앞에서 저렇게 무안을 지실 수가 있어요 정말. 여기서 대충 넘어가라니까. 그 따지고 당신 잘못이지 아버지 잘못 아니잖아. 아이고 한 번을 제 편을 못 해주시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뭐 잘했다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시면 당신이라도 좀 감싸주면 안 돼요? 정말 속상해서 남편이라고 어디 그냥. 이씨. 이게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전화를 하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여보세요. 이런 이런 이 우밤중에 재수없게 뭔 일이요? 여보세요? 이랑 비라 먹을 그냥 손가락에 붕대가 많냐? 번호도 똑바로 못 눌러요 그냥! 잘못 걸었다고요! 엄마, 저는 왜 불렀어요? 이, 철웅이 너 여자가 안 자고 있었냐? 그럼 오늘 엄마랑 같이 자자. 싫어요. 종 있으면 시험이란 말이에요. 제 방에서 공부할게요. 아 인서가 내가 너더러 1등 하라고 그랬어.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오늘 엄마랑 같이 자. 잔소리 말고. 아유 참 몰라서 못 살겠네. 아 어떤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세요? 아유, 아유 근데 왜 안 주무시고 일어나시세요?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아니 근데 아버지, 아니 낮에 안색도 안 좋으시고 저녁도 안 드신 것 같은데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어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아 그거 없다니까. 고민은 무슨 경을 칠 놈이 고민이야. 이씨. 에이 참, 그 막장 비우고 나서 하시면 안 돼요. 꼭 청소를 지금 하셔야 돼요. 아유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명희 아빠 일어나면 얼른 문 닫아. 아이고 운행 다 끝났네. 아이고 수고했네. 아유 안골에는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더라고요. 아니 안골에다 우리 마을까지 종도둑이 드나든다는 소문이 벌써 쫙 퍼졌겠죠. 이럴 때는요 괜히 돌아다니면 의심받기 딱 좋아요. 에 그게 문제예요. 아 도둑놈 따로 있는데 서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말이야. 이거 내 돈 놓고 이거 술도 한 잔 편하게 못 마신다니까. 종일 운전하면서 지켜봤는데 네. 수상한 사람도 없고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벌써 이 다른 데로 간 모양이요. 참기를 다 틀렸어. 에이 나도 한 잔 줘. 그래 그래.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애기 울음 소리가 나는겨? 어. 엄마 왜 그러세요? 불 좀 끄고 자면 안 돼요? 설마 너 저 소리 안 들려? 애기 우는 소리 들리지?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아니 아니요 잘 들어봐. 틀림없이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아이고 나 그냥 그 애기 고무신이 그냥 이게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구나. 엄마 도둑 든 것 때문에 그러시죠? 제가 아무